스마트폰에 전화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스마트폰에 전화가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으로 셀프 진단을 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통신 네트워크의 문제이거나 설정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하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해보실게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 상단에 보면 좌측에 통신 회사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되면 전화의 수신과 발신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네트워크 항목을 재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 끄기를 하신 후에 이쪽에 보시면 심카드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물질이 꼈는지 안 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재삽입을 해주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재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의 무선 연결, 그러니까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하고 네트워크를 초기화하면서 전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하시는 방법은 화면을 살짝 끌어서 내리고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으로 가세요. 일반을 터치를 하시고 초기화가 있죠. 초기화를 터치를 하십니다.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기능을 사용해 보는 방법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설정의 문제인데요. 네트워크는 문제는 없지만 설정상의 문제로 수신 전화가 울리지 않거나 부재중, 수신 거절로 표시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해 금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방해 금지가 켜져 있으면 문자, 전화, 이런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실수로 방해 금지를 켜두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 화면을 드래그 하시고 톱니바퀴 눌러주세요. 설정에서 알림으로 가시고 방해 금지가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신 거절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특정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알림이 울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해당 번호를 차단했을 수도 있어요. 자, 전화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전화가 울리지 않는 해당 연락처를 터치를 해주시고 여기 자세히 보기를 터치를 해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요. 점점점 눌러주시면 연락처 차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연락처가 차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화 및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차단을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측 상단에 점점점을 터치를 해주시면 연락처 차단 해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연락처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처 차단 해제를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 번호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세 번째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기기, 뭐 스피커나 차량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연결 기기로 울려가지고 이 스마트폰에서는 알림이 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상단 드래그 하시고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연결 터치하십니다. 블루투스 터치, 등록된 디바이스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연결된 기기가 있으면 연결된 기기를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영상 유용하셨나요? 유용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니어봄TV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